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개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일 잘 풀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예, 나라가 아무리 힘들고 각자 도생하라고 국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한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 건강을 다 지키시고 유지하셔야 우리가 또 즐거운 세상을 조만간 맛보지 않을까, 행복한 세상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1월 25일 유행한 뉴스 커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들어오신 분들, 들어오신 분들끼리 막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막 얘기들 하시네요. 네, 이경태님, 김윤신님, 네, 사랑님, 네, 한덕아님, 조빵이님, 한덕만, 네, 이수리님, 박세롬님, 채움님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또 미추얼 최TV님, 미추얼에 사시는 모양이군요. 인생 거기서 거기, 네, MJ님, YKJ46님, 승리한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보라님께서는 대만 언론 대만 TV 보신 모양이군요. 저희 김명삼 기자의 뉴스 맛점 블루에서 요 영상 준비해 놨습니다. 네, 보라님 같이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효승님, 네, 서로 새해 복 많이,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서로 인사하시면 더욱더 즐거운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 개면년 연휴 바로 다음에 열리는 저희들이 시작하는 뉴스 커멘터리 프로그램부터 먼저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멘터리 뉴스, 이 설 밥상머리 화두가 난방비 폭탄이라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 저희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김명삼 기자의 뉴스 맛점 볼래 약 세 가지 아이템을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 보라님이 지적하신 대만에서 얘기 내온 영상, 그리고 그 다보스 포럼에 가서 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 또 망언과 실언들이죠. 기가 막힌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김병상 기자가 취재해서 여러분들에게만 틀어드리는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장현주의 정법시대. 장현주의 정법시대에서는 28일 날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에 소환돼서 나가는데요. 이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장현주 변호사가 잘 짚어드릴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빌라왕 사기, 이거 관련 법률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장변의 정법시대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오늘 특별 게스트 시간에는 아주 소중한 분을 모십니다. 한국 사회의 기층 대중운동의 대부라고 할 수 있죠. 박성훈 민중행동 공동대표님을 모셔서 그동안에 우리 진보운동 또 기층 대중운동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최근에 민노총이라든가 각종 시민사회단체의 이들이 공안수사라 그래서요, 압수수색을 뭐 그냥 또 압수수색,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박성훈 대표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지 않습니까? 촛불과 이 기층 대중운동이 결합해야 된다. 이 문제를 박성훈 대표께서는 사실상 그쪽의 여러 세력들을 대표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귀중한 시간이, 여러분들이 촛불을 나가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힘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상을 드립니다. 임세은 남태우 배우의 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좀 아까 연락을 받았는데요. 임세은 소장님 집에 수도가 터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수도 터지는 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기 위해서 지금 달려오고 계십니다. 상을 드립니다는 네 명의 후보가 저희들이 예상해놨죠. 이재호, 또 누굽니까? 하태경, 그리고 김종민 의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김기현 지금 대표 후보입니다. 자, 저희들이 오늘 한번 시험 삼아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을 드립니다. 이제 두 분이 소개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아마 제작진에서 설문조사 같은 창을 띄워드릴 겁니다. 거기에 이제 네 개의 란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여러분들께서 이 사람을 대상으로 줬으면 좋겠다, 라고 적어주시면은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물론 오늘 이제 시험적인 건데요.
저희들이 올 테스트가 잘 되면 다음 주부터는 아예 거기서 의존해서 여러분들이 투표하는 사람에게 상을 대상을 주는 오늘은 심사위원 두 분 참고하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우리 저 김병상 기자의 뉴스 맞점 본래 하기 전에 그리고 코멘트리스트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저 제작진에서 준비한 장 PD의 쇼스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들 이자 깎아라고 우리가 대규모 투쟁해야 됩니다. 공격해야 되고 신규 금리를 올리는 건 이해가 되지만 기준금리 올라갔고 조달금리 올라간 건 근데 어떻게 기존에 전세자금 대출, 코로나 대출, 중소기업 대출, 주택담보대출 이런 건 다 공적인 이유로 대출을 그렇죠. 받는 거잖아요. 주거나 또는 교육비 대출이나 생계대출이나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이런 대출은 기존 대출금리를 올리면 안 됩니다. 올리지 말고 오히려 깎아달라고 우리가 대규모 투쟁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도 요구했고 근데 윤석 오히려 재벌대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모든 걸 맡기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자를 인상하고 있는 거죠. 요즘 신용카드사들이 이자를 15에서 20%까지 올렸습니다. 연체자는 이미 거기까지 올렸고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 민생경제연구소의 우리 안진걸 소장의 민생과 관련된 특히 대출금리 문제에 대해서 발언한 영상을 저희들이 잠깐 봤습니다. 자, 이 무대책이 상팔자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대책이 상팔자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인 것 같습니다. 한심하고 무책임한 민생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 대책도 없고 쳐다보지도 않는 윤석열 정권. 그래서 이번에 설 밥상머리 화두 여러분들 다 친척들 또 지인들 다 만나셨을 때 그 인사가 뭐였습니까? 아 난방비 얼마나 냈어? 이거 아닙니까? 난방비 얼마나 나왔어? 저희 집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이 난방비가 몇십만 원 많게는 20만 원 뭐 10만 원 어떤 경우는 30만 원까지 뛴 집들이 있습니다. 이 월급 나오는 건 그대로인데요. 설 인사 난방비 얼마나 왔어? 거의 민생 성토장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입김으로만 살아야겠어요. 지난해와 사용량은 비슷한데 요금이 두 배로 뛰었다. 서민 물가 잡지 않나 이런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좀 귀담아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얘기인데요. 정권을 유지하는 권력 담당자들에게는 이 민생 문제가 가장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러나 원자재 국제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른다고 이미 작년 초부터 수많은 언론 그리고 세계 정세 국제 정세 뉴스에서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여파로 이 도시가스 연료인 액화 천연가스 LNG 가격은 상승해 왔죠. 지금 LNG 가격이 34.24달러, 전년보다도 약 128% 올라있고요. 수입 단가도 6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거 몰랐나요? 잘 알고 있었잖아요. 네. 최근 1년간 도시가스 요금은 38.4%, 또 열 요금이 37.8%나 올랐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담당자들이죠. 이쪽은 장기 구매 대책도 없다고 합니다. 자, 1년이 다 돼가는데도 이렇게 그전에도 이미 국제 에너지 자원전쟁 사실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 자원전쟁의 일종의 하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혀 생각지 못하고요.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여러분들 난방비 폭탄 외에도 올해 들어서는 줄이어서 공공요금이 인상됩니다. 작년 소비자 물가는 상승률이 5.1%죠. 이것은 IMF 이후 최대치라고 얘기합니다. 무 38.6%, 배추 35.7%, 채소류와 수입수국이 18.3%, 전기, 가스료, 버스비, 택시비,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봉투 가까이 오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물가 인상을 자극해서 우리 서민들을, 우리 국민의 대다수를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생계를 옥죄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전 세계 에너지 자원 전쟁을 이미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을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죠. 그런 나라가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요. 어떡하라는 겁니까? 아, 우리는 그냥 수입하는 대로 가격 올릴 테니까 니네들 알아서 살아, 국민들아. 내 주변과 나는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내가 알고 있는 재벌 친구들은 이 뭐 가스값 오르는 거 전혀 상관없어. 응? 내가 알고 있는 이 지배 카르텔 동지들은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국민들, 얘들 외국에서 수입이 오르니까 알아서 살아. 그냥 우리는 오르는 가격들로 니네들한테 다 물릴게. 뭐 이거 아닙니까? 네?
알아서 살아. 세금만 열심히 내고 말 잘 들어. 우리가 공무원 통치, 공포 정치 할 테니까 어? 숨 죽여서 살기만 해.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월급은 오를 생각 안 하고요. 또 올해 들어와서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 구조 조정이다, 해고다, 명퇴다 막 일어날 겁니다. 자, 러시아 석유가스 수출 축소. 멕시코는 올해부터 원유 수출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작년 1월에 석탄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이죠. 수출 금지시킨 바도 있죠. 석탄 비중이 또 수입이 한국이 가장 높습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안 세우고요. 그냥 올리기만 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올해 2분기인가요? 가스요금 또 올 수밖에 없다 그럽니다. 물가가 오를 것이다. 대기업은 법인세 인하 시켜줍니다. 그냥 잘 시켜줍니다. 부자 감세해줍니다. 그러나 서민경제를 직격탄되는 민생 물가 대책 수립에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예? 자기네들만 잘 먹고 잘 사면 되는지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그냥 어떻게 살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 독재, 정치 보복, 부자 감세, 또 국힘 전당대회, 이 반노동 정책에만 관심 있는 윤석열 정권의 권력 담당자들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새해 첫날 방송부터 이런 얘기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우리 새해 첫 인사였습니다. 야, 니네 집은 난방비 얼마나 나왔니? 네, 다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